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안 누르신 분도 꾹꾹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해도 해도 스트레스만 커지는 이유입니다. 색소폰도 계속 합니다. 연습도 하고 계속 해요. 근데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쵸?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왜 스트레스가 커지냐? 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냐? 라고 할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음악이라는 거는요, 그렇게 빨리 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, 음악은.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. 저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, 절대로. 그리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. 계속 연구를 하고요. 뭐 비브라토 하나만 봐도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계속 발전이 되고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악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애드립도 마찬가지고. 또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? 어떻게 하면 더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항상 하죠. 계속 합니다. 근데 이게 왜이 사람한테 내가 완벽하게 왜 당장 나 이게 되지 않는 거야? 막 이러한 거를 제가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못 합니다. 욕심이에요. 왜냐면 하다 보면,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이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영상도 나중에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이 강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, 조금 더 이렇게 재밌어지고, 조금 더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기술도 생기고,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게 쌓여야 그 다음을 얘가 밟고 올라가는 거고,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내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이뻐지기 위해서는 이뻐지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. 시간이 필요하고요. 다양한 연주곡들을 만나서 해야 되고요. 내 소리가 당장 이렇게 하면 이뻐지고, 이거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아마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 하실 거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소리를 더 편안하게 내야 될까? 나는 왜안 되는 걸까? 이것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영원한 숙제예요. 나 비브라토 나 너무 잘하고 싶어. 나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안 되는 걸까? 저도 지금 또 비브라토 잘하고 싶어가지고 죽겠어요. 저도 합니다.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.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완벽한 이 끝을 보고 왜 나는 좋은 소리를 못 낼까?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늘지를 않는 겁니다.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절대 연습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면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. 무조건.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별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. 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 시스템에서 간다고 하면 내가 느끼지 못해요. 처음에는 왕초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눈에 보입니다. 내가 몸에 느껴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것들이 얇아져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. 아주 자극적으로. 초반에는 막 너무 확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왜 나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는 거야?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절대 해도 늘지 않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 게 내가 안 느껴질 만큼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옛날만치 자극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난안 될까? 왜난 못할까? 그리고 옛날에는 색소폰 소리만 내도 한국말 해도 난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언제 몇곡 불었거든요. 이미 내 생각과 나의 실력은 케니지야. 그래가지고 아주 케니지 소리를 나는 원래 냈는데 왜난 케니지 소리를 못 내는 거야? 나도 나름 케니지 같은 소프라노도 샀고 멋진 프로 연주자들 같이 왜 연주가 안 되는 거야? 나도 그 사람이 쓰는 거 악기 사가지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소리가 안 나? 그 선생님한테 레슨 받았는데 왜난그 소리가 안 나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그 사람이 뭐한 달, 두달 안에 그게 된 겁니까? 절대 아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저는 어떻게 내요?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지만 그것들이 100%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음악입니다.
그러기 위해서 저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듣고서 열심히 연습을 또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도 또이 제자분들인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. 해도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아, 내가 늘고 있구나. 믿고 가자.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다면. 아시겠죠?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계속 하세요. 네,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만족하는 그러한 실력의 그 날이 무조건 올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이제 또 색소폰 학교에서는 다양한 또 악보집이랑 교재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쿠팡에다가 검색하셔서도 색소폰 학교 뭐 교재, 색소폰 학교 악보집 이렇게 검색하셔서도 쿠팡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 네이버나 또 그다음 제 연락처로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책 구매하고 싶다라는 거 보시고서 주문하셔도 되니까요. 이렇게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력이 되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